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의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핫 뉴스 팝 영어만 챙겨드려도 화제의 뉴스와 영어 표현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뉴스는 뭘까요? 핫 뉴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4.3 보궐선거가 내일 열립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전북과 경북 등 세 곳에서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겨우 두 석을 놓고 치르는 미니선거지만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라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궐선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3월 22일 기준으로 40만 9,5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4%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가 20.1%, 30대가 15.4%, 마지막으로 20대가 15.3% 순입니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와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대부분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도 그래서 많이 들리잖아요.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물론 1분 1초가 아까울 때지만 20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들려드릴게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들으셨습니다. 왜 이 노래를 오늘의 키워드송으로 꼽았을까? 선뜻 잘 모르시겠죠? 선거운동을 하면 당연히 음악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철마다 선거 유세 트럭을 세워놓고는 가요를 배경으로 크게 틀어놓고 후보를 홍보하는 풍경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노래를 사용했는데요. 노래의 원작자인 가수 중 상당수가 내 노래를 쓰지 말라는 입장을 밝혀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아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Rolling in the Deep, 또 Skyfall 같은 아델의 노래를 즐겨 썼는데 때마침 아델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언을 한 거죠. 아델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음악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아델의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델의 노래들을 선곡을 했겠죠. 뉴욕에서 열린 아델의 콘서트에 직접 참석할 만큼 그녀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좀 머쓱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무단 도용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요. 게다가 이 노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에는 너무 큰 노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거든요. 아델이 21살 때 만든 노래라는데 감성만 보면 20대에 갓 들어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Rolling in the Deep의 가사를 하나씩 살펴보죠. 팝, 영어. 이 노래는요,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엄청난 한이 서려 있는 노래입니다. 나를 버린 상대에 대한 이별의 분노로 가득한데요. 노래의 가장 첫 시작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다시 한번.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한 문장씩 해석해 보면요. There's a fire. 불이 있대요. 어떤 불이냐 하면 starting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불이래요. 그리고 그 불이 reaching, 도달하고 있어요. 어디에? A fever pitch,
정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And, 그리고, it is, 그 불이 bringing me out the dark. 나를 어둠 밖으로 꺼내주고 있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나를 깜깜한 어둠에서 끄집어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서 분노가 타올라 그게 달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암흑 속에 있던 내가 암흑을 빠져나왔다. 분노의 불이 밝혀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들리셨죠? 여기서 a fever pitch라는 표현을 주목해보고 싶어요. fever 하면 열, 열기라는 명사고, pitch 하면 감정상태의 정점, 최고조인데요. 합쳐서 fever pitch라고 하면 극도의 흥분 상태, 과열 상태입니다. 내 속에서 분노의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는 상당히 무서운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다짐하는지 이어서 알아볼 가사 들어볼게요. Baby, I have no story to be told, but I've heard one on you, and I'm gonna make your head burn.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I have no story. 나는 이야기가 없다. To be told. 이야기할, 말할 이야기가 없다. But, 하지만, I've heard one. 나는 하나 들었다. On you. 당신에 대한 것을. And, 그리고, I am going to, I'm gonna. 나는 뭘 할 거냐 하면, make your head burn. 당신의 머리를 불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리해보면, 나는 결백해서, 깨끗해서, 남들이 나에 관해 이야기하고 떠들거리가 없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한 가지 들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머리를 태워버릴 것이다. 열받게 만들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는 구절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서리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 다시 들어볼까요? Baby, I have no story to be told, but I've heard one on you, and I'm gonna make your head burn. 들으셨죠? Make your head burn은 문자 그대로 머리에 불을 지르겠다는 끔찍한 선언은 아니었고요. 비유적으로 돌아버리게 만들 것이다, 꼭지를 돌게 해줄 것이다, 이런 복수심에 이를 가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렇게 상대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감정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들어볼게요. Turn my sorrow into treasure gold. You'll pay me back in kind and reap just what you've sown. 한 번 더. Turn my sorrow into treasure gold. You'll pay me back in kind and reap just what you've sown. 우리말로 옮겨보면요. 우선 turn A into B의 구문이에요. A를 B로 바꾼대요. 뭐를 뭐로? My sorrow into treasure gold. 나의 슬픔을 금은 보화로 바꾸겠대요. 그리고 you will, 당신은 pay me back, 나에게 갚을 거래요. 어떻게? In kind, 같은 종류로. 그리고 and reap, 거둘 것이래요. 무엇을? Just what you've sown, 바로 당신이 씨앗을 뿌린 것을. 즉, 나는 현재의 슬픔을 결국 금으로 바꿀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똑같이 되갚을 것이며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독을 품은 발언이었습니다. Reap what you sow라는 속담이 있죠. R-E-A-P, reap 하면 거두다, 수확하다 라는 동사고 S-O-W, sow 하면 씨를 뿌리다, 심다 라는 동사여서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둔다, 즉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하는 말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한뉴스 팝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